안녕하세요. 책 읽는 킥복서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바로 그릿입니다. 그릿, 열정적 끈기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찍는 동영상이 8번째 찍는 거예요. 8번째. 이 책이 만약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이 이 그릿이 아니었다면 저도 그만 찍었을 겁니다. 잘 안 됐거든요, 오늘은. 근데 이 책 제목이 보시다 보면 IQ 재능,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, 끈기를 가르치고 있는 책인데 이 영상을 도저히 도중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끈기, 나도 한번 끈기 있게 그릿을 발휘해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다 싶어서 8번째 찍는 거니까 두서없이 할게요. 이게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버벅거리면서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. 보자.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, 저도. 공부하면서. 사실 그릿은 선천적인 재능하고 후천적인 노력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한가,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책인데, 선천적인 재능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뭐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. 어차피 안 되니까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. 저자의 말을 빌리면 재능 곱하기 노력이 기술이 되고, 그 기술에다가 노력을 한 번 더 곱했을 때 성취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. 따라서 재능보다 노력이 두 배는 더 중요한 거예요. 근데 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이 그릿이라는 게, 그냥 쉽게 제 언어로 얘기를 할게요. 어떤 일 잘 안 되는데 그 성취하려고 고집 부리고 끝까지 붙어 있는 거거든요. 열정, 끈기. 근데 의미가 없으면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아요.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돼? 이게 무슨 노력의 의미가 있겠어?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?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그릿에서 핵심은 내가 값어치 있는 목적지를 올바로 설정을 하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.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 내가 희망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한다, 뭐 여러 가지 도전을 계속 해본다,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내가 이거 왜 움직이게 되냐 하는 거예요. 왜 이게 힘든데, 안 하는 게 더 편한데. 목적지를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자의 것도 얘기를 또 한번 보자. 그렇죠, 여기 있네요. 상위 목표, 그러니까 중간 상위 목표가, 상위 목표, 중간 목표, 하위 목표가 있어요. 상위 목표는 내가 정말 도달하고 싶은 경지, 내 의상, 이상. 그 다음에 중간 목표는 이거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, 거쳐가야 될 목적지, 그리고 밑에 것들은 구체적인, 구체적인, 뭐랄까, 실천 방안,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여기 뭐 투수 하나 얘기 있었어요. 올리버, 투수? 톰시버. 톰시버란 사람인데,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그 공 잘 던지는 거에 자기 인생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휴가를 가도 탈까봐 와셔츠 입고 있고, 그리고 걔한테도 혹시 물릴 수 있으니까 왼손으로 쓰다듬어주고, 뭐 모든 험한 일들도 왼손으로 하고, 몸에 컨디션 좋아야 되니까 좋은 음식 먹고, 그게 최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. 그래서 투지가 강한 사람들은 중간 목표랑 하위 목표가 정렬되어 있어요. 어떤 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. 방향성이. 최상의 목표랑 이거랑 이거랑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, 투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 하위, 내가 지금 일하는 것들과 여기 있는 게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, 뭐라 그럴까,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볼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일렬로 빨리 방향성을 정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, 사람들이 포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저자가 얘기를 해요. 뭐라고 하냐면 지루해, 아니면은 노력할 가치가 없어, 이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, 나는 능력이 안 돼, 이러면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건데, 그 포기를 안 하려면 안 하는 방법 네 가지를 저자가 또 얘기를 해주거든요. 첫 번째는 관심.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라. 두 번째, 연습해라. 세 번째는 목적을 가져라. 네 번째는 희망을 가져라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,
저는 목적인 것 같아요. 목적이라는 거는 내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,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인 거예요. 에버레스트 산을 가는데 얼마나 춥고 고생스럽겠어요.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자기한테 중요하다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. 왜? 나한테 개인적으로 성취하고 뭐 내가 뭐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었다 이런 성취감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거기 등반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다. 그렇다면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발이 시리고 동상으로 발가락을 자르고 뭐 이렇게 고생스럽고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. 이 목적이라는 게 나한테도 타인한테도 중요한 타인한테도 중요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롭고 남한테도 의미가 있고 이거를 빨리 깨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능력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깨우치는 속도인 것 같아요. 젊은 날에 이 방향성을 빨리 정한다면 내가 그걸 위해 뭔가를 투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한다면 그릿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어느 거에 관심이 있고 내 인생을 전부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의미, 나한테도 의미가 있고 이 의미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저는 이 영상을 찍는 게 제가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서 찍는 거예요.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가르치는데 운동 뭐 몸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뭐 운동 솜씨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겠다. 그러면은 남하고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뭘까? 뭐 내가 먼저 성장을 하자. 그래서 성장 나한테 먼저 의미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효과 있던 것들을 우리 사람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가르쳐 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들어도 그래 나도 성장하고 이거 잘 배워서 좋은 것만 정수만 모아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알려줘야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이 영상을 여덟 번째 찍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빵을 만들어도 그래요. 빵이 뭐 맛있는 빵 만들어서 돈 많이 벌겠다 이런 개인적인 그런 목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새로운 맛의 경지를 알려주겠다. 우리나라의 뭐 빵 만드는 기술을 뭐 전 세계에 알리겠다. 아니면은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너무 많겠죠. 그런 것들을 빨리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저자는 뭐 관심, 연습, 희망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지만 목적성 왜 하는가 이거를 먼저 해놔야 그 관련된 관심 있는 분야도 탐색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더 연습하고 실력을 쌓게 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의미가 없으면 내가 희망을 가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. 내가 어려운 닥쳤는데 이거 이겨내서 이거 다 도달을 해야지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지 희망을 위한 희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목적성을 알아가는 게 그릿을 갖는 가장 빠른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히 열정적 끈기의 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최종 목적지 로 나침반을 먼저 정해서 그 중간 목표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목적 그 하위 목표들을 정하고 이거가 일관된 방향을 그리고 있나 그거를 내 인생에서 구성을 하는 게 올바로 빠르게 그릿을 도달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성장하고 싶어요. 성장은 그래 중간 정도 단계라고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최종 목적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. 그래서 육체적인 뭐 내가 어디에 이렇게 일, 육체적인 자유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,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 그런 자유들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한테 뭐 책 선물을 해줄 수도 있겠고 뭐 여행도 데려갈 수도 있겠고 경제적인 자유도 있겠죠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자유예요. 결국엔 자유인데 이 자유가 공짜는 아니잖아요.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성장을 하는 게 그 저 중간 단계입니다.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. 그러면은 이 성장 밑에 하위들의 성장이 있어요. 뭐 육체적인 성장, 뭐 경제적인 성장, 그다음에 뭐 지식적인 성장, 뭐 영적인 성장. 이 성장들을 다 갖춰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 결국에 자유에 도달하는 거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위 목표들도 있겠죠. 육체적인 성장은 뭐 다이어트 하는 걸 수도 있겠고 뭐 내가 근육이 좀 더 세지는 걸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지식적인 성장은 내가 이런 영상을 찍는 방법도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. 그리고 내가 책을 읽으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갖는 것들. 뭐 이런
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인생의 로드맵을 그리고 한층 한층 쌓아가지고 결국엔 최종적인 목표를 도달할 때 그걸 도달할 때 의미가 있고 나한테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고 그거를 그릇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릇으로 얘기를 해서 제 얘기로 끝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의 의미 그리고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의미 찾으셔서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어요. 그리고 제가 이거 분명히 부족한 거 아는데 이걸 그래도 찍어서 굳이 올리는 이유는 제가 추후에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. 안 해보면 하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간격이 엄청 커요.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보니까 그 생각보다 쉬웠던 경우도 있어요. 근데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남들한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고요.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자기개발 하시고 성장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인생에서 자유를 획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리스펙트 킥복싱 책읽는 킥복서 대표 김보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. 화이팅!